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키보드 팝잇을 만들 거예요. 일반 팝잇이랑 다르게 진짜 키보드 느낌이 나는 특별한 팝잇이랍니다. 미니 버전도 있고 큰 버전도 있으니까 원하는 버전으로 따라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키보드부터 만들어볼까요? 아무 종이나 준비해줍니다. 두꺼운 종이면 더 좋아요. 가로 1.5cm, 세로 1.5cm의 네모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잘라주세요. 이걸로 키보드 도안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모를 한번 따라 그리고 양옆과 위아래에 네 개를 더 그려줄 거예요. 이걸 자를 건데 총 4개를 만들 거니까 종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접은 후에 잘라주세요. 그럼 4개의 종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원하는 색으로 칠해줍니다.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그리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럼 하나의 키보드 알이 만들어졌죠?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제 스프링을 만들어 볼까요? 가로 15cm, 세로 1cm의 긴 네모를 두 개 준비해 주세요. 이걸로 하나의 스프링을 만들 수 있어요. A4 용지가 있는 친구들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A4 용지를 반으로 접고 1cm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긴 네모 두 개가 만들어져요. 이걸 니은 모양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네모를 번갈아 가면서 접어주세요. 아래에 있는 네모부터 접어줍니다. 계속 반복해주세요. 그럼 스프링이 되었어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키보드에 붙여주세요. 나머지 네모들도 똑같이 스프링을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키보드 판을 만들어 볼까요? 원하는 크기로 네모를 잘라줍니다. 원하는 색을 칠해서 키보드 판을 꾸며주세요. 이 위에 키보드 R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 팝이 완성! 같은 방법으로 큰 버전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키보드 판부터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판을 다 만들었으면 아까처럼 키보드 R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여기엔 긴 키보드 R을 붙일 거예요. 긴 키보드 R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원하는 네모 크기를 먼저 그린 후에 아까처럼 양옆과 위아래에 날개를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날개를 접어서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큰 키보드 팝이까지 모두 완성!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